떨어졌어. 손님 방 열쇠. 아, 제가 누른 자리가 뭐야? 손님 방. 방석에 스위치가 있다. 작은 컵이 장식되어 있다. 자리가 두 자리인데요. 어디 앉을까요? 앉아보자, 대충. 얘 여기 들어가 버렸어. 열렸다. 여자아이와 피에로 인형이 찍힌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놓여 있다. 어떡해. 내 친구 박살났는데. 맞아. 망가졌어, 내 인형. 미안한데, 그건 뭐니? 그 앞에 그거 뭐야? 점점점 뭐야? 그래, 네가 있었구나. 아, 얘를 대신 앉히나 봐요. 있잖아, 쥐야. 아까 내가 초코 케이크 줬었지. 끼우.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야, 그렇지? 생각보다 가볍대. 데려가면 되나 봐요. 이거 뭐예요? 10도? 갑자기 구금이 활발해졌어. 나는 힘이 다 빠졌다고 벌써. 지를 올린다. 뭐야? 일기가 채워졌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오래되어 함께 놀수 없게 되어버린 뒤에는 쥐는 이제 저기 있는 건가? 아이방 열쇠? 여기는 이제 그거를 힌트만 얻는 곳인가? 캔 음료수? 아이방? 아이방은 또 어딜까요? 일단은 갑시다. 뭐야? 정말 들어갈까? 그래? 엄마, 아빠. 둘중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래, 둘중 하나가 왜꼭 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부부싸움에 시달렸어. 그리고, 뭐야, 우는 소리 들려요. 아이, 너무 무서운데요. 피에로. 내 친구. 수연아, 항상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니? 이걸 다 캔으로 만든 거니? 대단한 걸. 아까 방에 캔 상자가 많았잖아요. 이걸로 막탑 같은 걸 얘가 만들었어. 탑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야, 좀 그만 울어라. 너무 무섭다. 여기 있다. 어떡해. 나 무서워. 위로해주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수연아, 저기. 꼬마야? 싸우지 마. 응? 나는 괜찮은데 왜 싸우는 거예요? 사라졌어?
일기가 채워졌다. 그 아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가 됐고 혼자가 익숙해졌어. 뭐야, 갑자기? 응? 설마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수연이다. 난네 손에 그렇게 처참히 사라졌었는데, 내게 사라져야 할 의미도 이유도 기억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존재였단 말이야. 애가 컸다. 그런 것만큼은 절대 납득할 수가 없어. 내가 수연이고 나의 어릴 적 기억을 찾아가는 거 맞죠? 이번엔 이쪽일까? 와, 지나가게 해준다. 아까랑은 다르게 밖이 노을빛이에요. 여러분들, 이 게임 깜놀 요소가 있고 공포스러운 게임이라서, 무슨 소리가? 잘못 들었나? 누구야? 뭐야? 야, 너무 무섭네요, 진짜. 아우, 씨. 망했어. 이제부터 시작인가 봐. 지금까지 충분히 무서웠는데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남녀의 장난감이 놓인 장난감, 공항 장난감 세트.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문이 잠겨있다. 여기 찾아야 되나 보다. 얘는 근데 이런 거에 왜 공포를 못 느끼는 거지, 얘는? 충분히 무서운데. 여기 놓인 장난감만 색깔이 다른 것 같아.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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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어? 이! 수연아! 어째서 다시 나타난 거야? 또다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아. 나니 손에 든거 칼? 이 사람 위험해. 살기가 한가득이야. 설마 당신이 이번엔 네 차례야. 도망쳐야 해. 이제 뛰나 봅니다. 와, 아니, 어이, 무슨 이거 뭐? 아야야. 야, 누가 봐도 근데 난데? 그쵸? 숨었다. 나야, 나 같아. 나 아니야? 얼굴 좀 자세히 좀 보여줘봐. 눈이 빨간색이긴, 미쳤다. 칼빵을 놓고 있어. 어쩌지?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빨리 움직여봐. 움직여.
그냥 갔어?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가? 역시 저 사람이 내내가 말한 그녀구나. 정말로 나에 대한 살의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목숨까지 노릴 정도야? 난 대체 그녀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럴 때 기억이 없는 건좀 답답하네. 혹시라도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칼에 찢어질 만한 곳엔 숨지 말아야겠다. 약간 좀 이상한데? 아니, 이 와중에 뭐 웃으면서 뭐. 다음엔 칼에 찔리지 않게 상자에 숨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 좀? 창문이 여긴? 이제 막다른 곳인 것 같은데. 오르골 소리.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안 돼, 자면 안 돼, 이런 데서 자면은 죽어요!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네가 있으니까 외롭진 않아. 넌 내 하나 남은 친구니까 항상 나를 지켜봐줄 거지?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남들이 보기에 근사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난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두근거려. 그래서 노력할 거야.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지켜봐줘. 뭐지? 가끔 이렇게 찬바람을 맞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느낌이야. 밤 하늘 정말 예쁘다. 아주 나중에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도 꼭 행복해질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래?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 왜 너마저 날... 응? 나 잠들었던 거야. 이 세계에 온 후로 한 번도 잔 적이 없었는데. 방금 그건 꿈? 장소가 바뀌었네요. 학교? 학교가 제일 무서운데. 또 발소리 난다. 저 미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말로 설명 좀 해줘. 난 기억을 잃었다고, 응? 아, 넌 우리 같은 반이었지? 어? 어? 목소리에 노이즈가 있어? 잠깐 다리를 다쳐서 양호실 좀 들렀다 가려고. 고마워. 이따가 보자. 아참, 교무실에 한번 가볼래? 담임이 너 찾더라고. 뭐라더라, 면담?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 까만 형상이기도 하고. 어? 하지만 거기서 본 기억보다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야. 조사 좀 해볼까? 아, 학교라니 진짜 최악이다, 진짜로. 그 무렵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지금 중간중간 일기가 비어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뀨. 거울이 자꾸 보이는 이유도 뭔가 있을 거야. 뭐지 여기? 어? 이런 건 참 친절하네. 이거 같이 보면 답이 나오겠다, 그쵸? 이게... 근데 여기서 보는 거랑 저기서 보는 거랑 뒤집어야 되나? 근데 이걸 눌렀을 때 그냥 맞게 보이네, 똑바로. 4 7 3 6
4, 7. 됐다. 1-3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열쇠를 획득. 1학년 3반. 갑자기 웅성웅성 거린다. 화장실에 가볼까? 아니 뭐 쓸데없이 무서운데. 아니요, 저 한참 헤맸는데요. 저는 그게 이렇게 마주보고 놓여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위쪽에 있는 게 화면에 뜰 때는 뒤집힌 상태로 뜨더라고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 같다. 아까 선생님이 날 찾는다 하지 않았어? 와, 교실이네요. 데스노트다. 뭐지? 안 눌러져. 어? 여기 뭐야? 엥? 엥? 뭐야, 이따 나 숨어야 돼? 이따 숨어야 하는 일이 생기나봐요. 여기 봐. 칼에 찔리지 않게, 여기. 여기 숨어야 돼. 철로 된 사물함으로 숨어야 한다고. 무섭네. 양호실이다. 여긴 양호실. 여긴 안 열렸죠? 자꾸 뭔가 심심하면은 거울을 보게 돼. 위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 같다. 열쇠를 어디선. 1학년 3번. 지금까지 교실은 그냥 다 들어가지지 않았나요? 여기가 좀 시끄럽긴 하네, 이쪽이. 여기가 교장실 아니야, 혹시? 야, 교무실? 1학년 3반. 자, 조용. 수업하자 반장 오늘 안 오네 없지? 갑자기 완전 그냥 고등학교 회상. 반장 아까 다리 다쳐서 양호실에 갔어요. 올 때가 됐는데. 맞아, 양호실. 응? 넌 다음부턴 제 시간에 다녀라. 아니 그래, 이왕 거기 있는 김에 양호실에 가서 반장 좀 보고 오지 않을래? 워낙 농땡이를 많이 부리니까 말이야. 오늘 수업은 완전 생생한걸? 우와, 나야, 나 수연이. 근데 뭔데? 여기 찌그러져 있다. 청소 도구함. 양호실 갑시다. 나 수연이라고. 어, 여기 있다. 안녕? 검은 형상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겠는걸? 목소리에 노이즈는 있지만 생생하게 느껴져. 그렇구나. 네? 선생님이 가진 나에 대한 이미지가 고작 그 정도였다니. 실은 조금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지만 말이야. 아, 뭐... 양호실에 선생님이 안 계셔서 기다리고 있었어. 다리를 좀 심하게 삐끗한 것 같아서. 곧 들어갈 테니까 선생님께 잘 좀 말해줘.
너 평소에 도서실 자주 가지? 어제 국어쌤 부탁으로 내가 잠그고 갔는데 열쇠를 교무실에 가져다 두는 걸 깜빡해서 말이야. 내 책상 서랍 안에 있을 거니까 혹시 도서실에 갈 거면 거기서 꺼내가라고. 어, 열쇠의 위치를 알려줬다. 일기장도 써줬다. 학기가 시작되고 조금 독특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얘는 아니겠지? 붕대 같은 걸로 고정하면 어떨까? 이것도 뭐 내가 도와줘야 돼? 난 열쇠만 먹으러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수고해라. 에? 아까 그 칼잡이다, 칼잡이. 칼잡이야! 에이! 아니, 뭐, 미친, 왜 이러는 거야. 아, 여기 찌그러져 있어! 어떡해! 어느 교실이었죠? 이 교실인가? 야, 들어가! 왜 안 들어가, 너! 왜 그래! 안 들어가져요. 왜 안 들어가. 아이, 황당하네. 빰빰빰빰빰빰빰. 이상하다. 왜 안 들어가졌지? 아이고! 아이고! 아까 저기 상사에 숨지 말랬어. 여기 들어가랬어. 왜 안 들어가지냐고. 그 나는 왜 이 부금이 웃기지? 이상하다. 공포가 아니라 난 왜 웃기. 어, 들어가진다. 보고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긴 맞는 말이네요. 걔가 보고 있을 때는 들어가 봐야 어차피 안에 들어간 거 아니까. 안 보고 있을 때 들어가니까 되네요. 저도 좀 이상한 걸까요? 왜 웃겼지? 나가도 돼? 까꿍. 자, 반장 이름이 뭐였지? 반장 이름 뭔지 모르는데. 어? 애초에 여기 우리 반 아닌가 봐요. 출석부가 안 봐져. 우리 반은 청소 도구함이 여기 맞는데? 아까 서랍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랍? 왜 안 빠지지? 여기 우리 반 맞잖아. 도구함 부셔진 거 우리 반 맞지 않습니까? 저게 안 빠지는 걸로 봐서 우리 반 아닌 건가, 여기? 띠띠띠띠띠띠띠. 아닌가 봐. 아니네, 여기네. 어? 애들 책이 막 놓여있다. 근데 문제는 반장 이름을 모른다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정막에 별을 그리다 라는 시집이 놓여있다. 어, 뭐야, 여기도 찌그러져 있네. 청소 도구함. 반장아, 너 자리가 어디니? 어, 아, 저 자리가 반장 자리인가? 하긴 맨 뒤에 앉진 않겠죠. 여기네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반장 자리였다. 딱 이제 교탁 가까이에 있는. 언제 그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세이브하고. 올라갈 수 있어 이제? 아, 아니구나. 못 올라가는구나. 여긴가?
수건 안 빠지네. 전에 빌려준 손수건 고마웠어. 직접 돌려주고 싶었는데 좀 낯간지럽기도 해서. 보고 있던 시집에 끼워놨으니까 찾아가 줄래?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뭐 감성적이네. 되게 감성적인 친구야. 반장, 우와! 뭐야, 반장 이름이 송지아네? 게임 완전 초반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온 게 송지아 이거 이런 이름이었는데? 유수연.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시집? 아니야? 만화책. 어? 처음엔 굉장히 불량한 아이라는 느낌에 피하곤 했지만 정막의 별을 그리다. 에? 띄어쓰기 해서 그래요? 에? 에? 제가 아까 정막의로 도서 검색을 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막의가 아니라 정막의. 저 너무 부끄러워서 그만하고 싶어요. 멈춰서기 시작한 이들의 기억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내 선수가 전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더롱다크 말아먹은 이후로 이렇게 뭘 말아먹은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받았는데 뭐 하는 걸까요? 너무 그냥 부끄럽습니다. 어? 책이 사라졌다. 너무 아 이제 올라가게 해준다. 지금 2시간짜리 게임을 제가 지금 저 혼자 한 3시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공포스러워요, 진짜. 네, 공포 게임입니다. 다이얼 자물쇠. 아직 안 올라가지나 보네. 어, 깜짝아. 조심해. 비커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나 다시 집중하고 물 좀 마시고. 드라이 아이스가 보관되어 있다. 드라이 아이스 안에 열쇠가 들어있어.
맨손으로 잡는 건 위험하겠지? 여기 뭐 없어? 장갑 같은 거? 과학 교과서. 절대 맨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상온에 가만히 놔둬도 승화하지만 상온보다 높은 온도가 물을 꾸준히 가하면 더욱 빨리 기화하여 사라져버립니다. 장갑 같은 거?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어디 그 비슷한 걸 내가... 아, 손수건이 있네, 나한테. 자, 이걸 쓰자. 혹시 마우스 계속 나왔나? 손수건에 감싸면 괜찮겠지?